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입니다. 암 환자에게 설탕은 절대 금기식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암세포는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설탕과 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설탕과 같은 단순 당질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비만해질 경우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일부 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권고 수준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탕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설탕류를 비롯한 단순 당질 섭취를 하루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만일 1일 권장 섭취량이 2000칼로리인 경우 하루 5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탕 50g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밥 숟가락으로 두 수저 반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고 각 설탕으로는 약 17개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설탕은 음식의 풍미를 좋게 하고 식욕을 돋우기 때문에 암 치료 과정 중 섭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조리 시 양념으로 적절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초콜릿, 탄산음료, 주스, 아이스크림 등은 단순 당질의 함량이 높습니다. 1회에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권고량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잦은 섭취는 피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암 진단 후 설탕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